남니를 예뻐하니까. 또 괜찮아? 나쁜 악어야. 복불복 게임의 희생양이 된 형을 위해 애교를 방출하는 하트 장인과 시작!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결혼간 요즘 유행한다는 밈의 세계에 빠져버린 얼굴 천재. 아니 뭐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예측할 수 없어 더욱 재밌는 영화 쇼케이스 현장에서 있던 일입니다. 그간 작품 속에서 나쁜 자들을 쫓느라 바빴던 이재훈 씨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북한 병사로 분해 집요하게 추격을 당하는 영화 탈주로 돌아왔는데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하라고 하면 그냥 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하라고 하면 쫓는 게 낫겠다. 네. 3년 전 청룡영화상에서 구교환 씨에게 함께 연기해보고 싶다며 파트를 알렸던 이재훈 씨의 바람대로 남쪽이라고 다 지상 나올 것 같아. 실패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크린에서 만난 이들의 명연기가 관전 포인트죠. 이현상 역할을 예. 과연 구교환 배우를 대처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면 못 살아.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정말이요. 네. 뭐 그냥 딱 찰떡이에요. 이재훈 배우님의 어떤 그 에너지가 그 규남에게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온전히 그것은 규남은 이재훈 배우의 것이죠. 예. 이 훈훈한 분위기를 깰 방해 공작으로 악어 장난감에 이빨을 누르며 답을 하는 복불복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구교환 배우와 다음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극중 관계는 친구 대 원수. 하나, 둘, 셋. 원인. 답이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예.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쏙고 쏙히는 관계였지만 네. 그 네. 싸우다 정군다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의도치 않게 분위기는 더욱 핑크빛으로 물들어가는데 탈주 촬영 때 더 어려웠던 것은 피아노 대 춤. 하나, 둘, 셋. 춤. 하고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앞니를 예뻐하니까. 형 괜찮아? 나쁜 악어야. 왜 형을 부러?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구교환 씨를 향한 사랑만큼이나 팬 사랑도 각별한 이재훈 씨. 손목에 차고 계신 입장 팔찌 확인 후에 팬들과 셀카는 물론 사인까지 야무지게 해주고요. 이에 질세라 구교환 씨의 팬 서비스도 특급을 자랑했습니다. 누가 하트 장인 아니랄까봐 마지막까지 하트를 날려주고 아쉬운 작별 인사까지 건넨 영화 탈주의 주역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얼굴 천재 강동원 씨가 이끄는 설계자 쇼케이스로 가볼 텐데요. 런웨이에서 볼 법한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확 사로잡은 강동원 씨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와 진짜 잘생. 말 입못이야. 말 입못. 잊지 못할 정도로. 네. 와 한번 실제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자. 와 진짜 잘생. 이런 느낌. 리얼하다. 탕준상 씨의 진심 어린 표현에 뭐라도 답해야 할 분위기인데요. 지금 막내. 네. 막내는 어땠나요 현장에서? 진짜 짱 귀염. 재치 있게 순발력을 발휘한 강동원 씨를 돕겠다고 나선 이무생 씨. 귀여움은 진짜 혼내주고 싶을 정도로. 예. 네. 성인 배우가 되어 아니 배우. 성인 배우. 어감을 조심해주세요. 네. 성인 네. 연기자가 됐죠. 예, 성인 연기자가 돼서. 예. 귀여워 너. 감사합니다. 귀여워 너. 아슬아슬하지만 선을 지키는 토크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릅니다. 이무생 씨가 지금 아주 뭐 이무생로랑 무생채 굉장히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기 이노무생기도 있고요. 이노무생기. 네, 예. 안녕이 주무생도 있습니다. 쇼케이스에서 빠질 수 없는 게임. 이번엔 주제를 던지면 릴레이로 말을 이어가는 일명 문장 완성하기 게임을 해보려는데요. 하지만 은어 정도는 괜찮다. 그렇죠. 네. 예, 좀 쉬고 싶으면. 욕만 안 하면 되는 거. 강동원 씨가 요즘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난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막 하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자,
유의사항까지 숙지한 뒤 영화 설계자의 매력 포인트를 문장으로 완성해보는 이들. 강동원 배우가 상준상 배우와 야 자기 위주로 이렇게 가는구나. 좋아요. 이현욱 씨. 이현욱도 있는? 어 좋아. 반박 불가한. 어 반박 불가한. 즐겁게 연기를 하는 영화. 어 정말 건전하게. 정말 아름답고 건전하고 여기 미취학 아동들까지 즐거워할 수 있는. 아니 되게 네. 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그렇죠. 네. 의미는 있었지만 재미는 다소 부족했던 게임을 뒤로하고. 최근 뉴스에 사용된 기자의 음성을 활용해 간단한 춤을 추며 영상을 찍어 올리는 일명 꽁냥 챌린지가 화제였던 만큼 이를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짧은 쇼폼, 쇼폼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뭐 챌린지 같은 챌린지 같은 밈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나선 이무생 씨.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아, 이렇게 본인을 희생해서 완벽하게 해놓은 걸 다른 배우들은 안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기다렸던 강동원 씨의 등판. 시작.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강동원 씨였어요. 아는 맛보다 예측할 수 없는 맛으로 가득해 더욱 즐거웠던 쇼케이스 현장. 다음엔 또 어떤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